4월에 계약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4월에 온라인 계약. 아리송한 키워드가 오늘의 톱 주제고 선택이 됐는데요.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상세하게 나눠보기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유입된 이른바 영유입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확진자 수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총 100명입니다. 다시 세 자리로 늘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 51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신규 확진자 수보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확진된 수가 더 많았다는 거죠.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은 29명,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13명, 기타 국가에서 들어온 분들은 9명입니다.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국내 입국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무려 24일에 2,265명, 상당히 많은 수가 미국에서 들어왔군요. 미국은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미국 내에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선 거 아십니까? 이 6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뉴욕주에서만 3만이 넘었다는 겁니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정부는요, 내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증상 발현 시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입국할 때 증상이 없는 사람들, 이른바 상당수 많은 무증상 감염자는 그럼 그냥 손 놓고 있겠다는 거냐라는 걱정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정기 교수님이 한주 전부터 저희 돌직구치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100명 중에 무려 51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물론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김정기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의견을 주셨었죠.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 한 50%가 해외 유입 사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중에. 예, 확진자 중에. 근데 이 부분이 근데 또 보건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 중에 한80% 이상은 내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각각 학교, 대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리고 기숙사도 문을 닫고, 나가라라는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거주할 데가 없는 이제 유학생들이 대거 지금 입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도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보건당국 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깊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20% 정도는 외국인이라는 얘기고 그럼요. 거기에는 단기 체류, 장기 체류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특히 뭐 장기 체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단기 체류 같은 경우에 진단 검사를 하고 나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능동 감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능동 감시가 자택 격리가 그러니까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자택 격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능동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단기 체류자 같은 경우 연락이 잘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 단기 체류자라 하면 저희들이 흔히 아는 예컨대 뭐 3박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여행 목적이든 출장 목적이든 외국인들,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뭐 여행 목적이든 단기적인 목적으로 왔으니까 호텔이든 에어비앤비든 뭐 민박이든 국내 여러 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뭐 미팅도 하고 놀러도 하고 관광도 가고 그냥 그런 분들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사업을 하더라도 단기로 오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 어쨌든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장기 체류자도 일단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해서 제가 보기엔 선별적으로 1차적으로는 차단을 해야 될것 같고 내국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내국인, 현 단계에서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우한에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이송해 오는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뭔가
아, 뭔가 좀 한번 제한을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제가 일정 부분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게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교수님, 보면요. 미국 내의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어섰고 뉴욕주에서는 3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는 건데 그제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하루에 들어온 입국자가 2,300여 명이다. 네.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입국하고 있는 미국 쪽도 유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현지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는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내국인에 대해서 방역망을 총동원해서 일단은 현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순한 산술 계산이긴 합니다만 하루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 100명 중에 영유입 사례를 제외한다면 49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된 확진자 수가 49명일 수 있는데 이 해외 영유입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라는 국면은 새로운 코로나 국면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의미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계약 시기와 이게 맞물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자녀들, 초등학생 자녀들, 중학생 자녀들, 고등학생 자녀들, 대학생 자녀들이 계약 시점에 맞춰서 대거 한 교실에 바글바글 몰려있는 이 시점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영유입 사례가 폭증하는 시점이 지금 맞아져 있다. 과연 계약을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